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비밀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완벽해 보이는 미남, 미녀에게도 나타나는 얼굴 비대칭. 얼굴의 좌우 비대칭은 누구에게나 있죠. 자, 우리 생방송 오늘의 꽃미남 아나운서 윤인구 씨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박은영 아나운서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하지만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경우 이 턱관절 장애와 신체 불균형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병을 키우고 있진 않을까요? 평소 원인 모를 이명과 두통, 턱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까지 느끼고 있는 주부 3명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모두에게서 발견된 안면 비대칭. 하지만 이희숙 주부에겐 보다 심각한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턱 차이가 3mm 정도 나면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이희숙 주부는 무려 6.9mm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이게 살이 쪄서 그런 적은 살이 나는 게 아니고요. 뼈 자체가 다릅니다. 자신이 안면 비대칭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희숙 주부는 현재 치열도 왼쪽으로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잦은 두통과 턱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별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를 봤을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제 찍으신 걸 딱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도 나고. 네. 검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이 안면 비대칭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인데요. 아래 증상 중 이 세 개 이상 맞다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90% 이상이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대개 성장이 한참 활발하게 있는 청소년기에 생기게 되고요. 턱관절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요. 귀 주위에 있는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명 증상이나 목 관절의 문제, 그다음에 어깨의 문제, 두통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심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심한 안면 비대칭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게 된 김남욱 씨를 만나봤는데요. 그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윗니랑 아랫니가 교합이 이제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심을 때도 좀 이제 잘게 안 심어줘야 된다고 해야 될까? 사람을 좀 대할 때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해서 좀 주눅 들까봐 외려 이제 제가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먼저 이제